안녕하세요, 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제가 요즘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 많이 올라갔던 컨텐츠류들은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각종 이제 게이밍에 사용하는 부가 장비들 위주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실제 게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게이밍 장비들을 객관적으로 성능을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리뷰들을 많이 업로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원래 가장 많이 올리던 컨텐츠는 뭐다? 컴퓨터 관련 쿨러부터 시작해서 뭐 CPU, 그래픽카드, 램, 저장장치 뭐 이런 것들의 성능,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교체하면서 뭐 조립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옛날에 많이 올렸었죠. 근데 그게 요즘 살짝 실제로 시장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들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제가 작업하는데 지장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눈쟁이 세팅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그 세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컴퓨터 견적도 받고 뭐 방송 장비 관련 견적도 받고 하면서 컴퓨터 시장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컨텐츠는 바로 견적 컨텐츠입니다. RTX 4060 Ti가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듯이 16기가 제품은 7월 중, 그리고 4060은 7월 중, 4060 Ti 중에서도 두개 제품을 나눴어요. 8기가, 16기가 이렇게 두개 제품으로 나눠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8기가는 이제 발표를 했고 이미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뭐 검색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이름값 못하는 중급형 그래픽 카드 4060 Ti 그래픽 카드가 출시가 되면 적어도 전 세대의 동급 그래픽 카드는 당연히 넘는 성능 으로 출시가 됐었고, 다음 단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습니다. 3070급 정도는 넘는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뭐다? 안 됐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메모리 인터페이스 폭이 128비트로 폭 자체를 굉장히 좁게 출시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고해상도로 갈수록 더 높은 메모리 인터페이스 폭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성능 감쇄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FHD 기준으로 만든 그래픽 카드고, QHD급 게이밍을 하려면 더 상위 그래픽카드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실제 벤치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사실상 뭐 엔비디아도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4060Ti가 그래서 지금 당장 못쓸 그래픽카드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4060Ti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게이밍 성능이 10% 정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요. 국내 출시하는 가격, 4060Ti가 오버 시스템 기준으로 이제 제일 저렴한 보급형이 53 정도고, 보통 이제 50 중 중반에서 비싼 거는 60까지도 올라가는 제품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4060Ti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아래 제품이 60부터 시작해서 60 중반, 상급까지 가면은 70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60Ti급에서 이 정도까지 사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력 소모가 압도적으로 낮아졌고, 공식적으로도 여기 보시면은 추천하는 필요 시스템 전력이 뭐다? 550W로 돼 있죠. 4060Ti는 600W입니다. 그래서 4060Ti가 사실 실상 망작에 가까우니까 3060Ti로 견적을 짜볼까, 컨텐츠를 할까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1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성능이 10%는 차이가 나니까, 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부분 뭐 이득 보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4060Ti로 견적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3070 견적을 맞췄을 때 150만 원 정도의 본체를 제작을 했었는데, 대략 그 정도 가격대의 본체를 맞추는 걸 견적 컨텐츠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4060Ti 제일 싼 걸로다가 일단 넣어두고, 이번 4060Ti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더 줄었기 때문에 팩토리 오버클럭의 쿨링이 더 좋은 상급 기종을 구매를 하는 게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TUF 이런 건 사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돈을 모아서 그냥 아예 상급을 올라가는 게, 이쪽이 약간 박빙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일 싸게 가면은 12100F도 있죠. 근데 12100F를 사실상 글카 60만원짜리 견적에 넣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 못해도 5600X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도 5600X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너무 좀 그래요. 5600X는 사실상 이제 보드도 진짜 확 낮춰가지고 10만 언더까지 낮춰서 견적을 극한으로 짜내려는 건데, 밸런스적으로 저는 이런 쪽보다는
GPU를 조금 더 올린 견적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올린다고 하면은 5600X랑 사실상 비슷한 수준은 12400이고 이거 둘 다가 거의 이제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보다 상이면 13400이 있는데 13400이 12400하고 이제 게이밍 성능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성능이 높기 때문에 특히 멀티코 더 쓰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살 수 있으면 어차피 보드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13400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진짜 짜낼 거면 사실상 12400을 갈 게 아니라 5600X를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오늘 견적에서는 이 친구들을 쓸 게 아니고 뭘 쓸 거다? 암드 7600을 쓸 겁니다. 7600X는 솔직히 가성비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꿀이고요. 왜냐면 여기서도 5만원을 더 줘야 되는데 5만원을 더 줄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암드 보드 가격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싸죠? 얘를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해요. 추후에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없다면. 근데 제가 지금 인텔 플랫폼 대비해서 암드 쪽을 추천하는 이유가 인텔은 12세대, 13세대 두 개가 이제 같은 걸로 묶이고 14세대부터 보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후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해서 견적을 맞출 수가 없다. 근데 AMD는 이제 소켓이 바뀌었습니다. AM4에서 AM5로 소켓이 바뀐 첫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호환이 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보드를 이제 미래 업그레이드를 대비해서 구매를 하는 쪽이 좀 좋다. 근데 A620은 당연히 호환은 되겠지. 근데 전력 소모가 조금만 높은 제품을 나중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보드의 전원부가 당연히 버티지 못할 것이다. 만일에 진짜 정말 7600만 쓸 거라면 이런 진짜 최저가 보드를 써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눈쟁이의 추천은 최소한 이 정도. 그리고 이 보드로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더 USB 포트가 8개가 달려있는 제품이다. USB 2.0 포트 구성도 아예 없고 전부 다 3.0 4개에다가 3.1 4개. 근데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메인보드 MATX 사이즈 9버전이나 크게 문제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어가지고 여기부터 1슬롯 2슬롯 3슬롯 사실상 4슬롯급이 돼야 그래픽카드 간섭이 생긴데 사실상 4슬롯급 그래픽 그래픽카드는 최상급 중에서도 좀 두꺼운 애들이나 4슬롯급이 되지 사실상 대부분 좀 하이엔드 두껍다는 애들은 3슬롯 정도만 먹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얘들은 문제가 없어요. 3슬롯급 달고 여기에 뭐 캡처보드 같은 거 따라도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AMD라든지 뭐 인텔 같은 애들도 사실상 이런 구성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세팅을 한 적도 많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 뭐 딱 닿는 수준 그래픽카드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슬롯 그래픽 카드까지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3슬롯이 안 되는 수준? 3슬롯이 되면은 이 밑에 있죠. 이 밑에 포트가 가려요. 이 밑에 포트가 가리면은 그래픽 카드가 길이가 대충 뭐 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사실상 이것도 못 쓰고 나머지 끼는데도 간섭이 생겨가지고 케이블이 제대로 안 껴지는 불상사가 생기겠죠. 글카를 나중에 엄청 크게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없다면은 이거 CPU를 나중에 뭐 16코어급 라인업까지 갈 생각이 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하면 박혁포. 그 중에서도 글카 4까지 올릴 거다 하면 도마호크. 큰 걱정 안 하실 거면 요거 진짜 돈 아낄 거다 하면 A620.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가격을 아끼려면은 8기가짜리 두 개로 가도 되는데 이왕 맞출 거 그냥 16기가 두 개로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이제 게임들이 메모리 많이 먹은 것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 용량이 적어가지고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게임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뭐 온라인 게임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지만 콘솔 게임류 중에서는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16기가 두 개로 가면 되는데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게 램오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4800은 좀 그렇고 그래도 뭐 5600짜리 사실상 오버넣으면 4800이면 5600이면 별 차이 없을 텐데 삼성 거는 진짜 오버가 안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싼가? 둘 중에 뭘 사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이거 AMD 지금 오버 땡기는 거에서는 엄청나게 또 땡길 건 아니라 삼성같이 오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수준만 아니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돈 아끼기 위해서 핑그룹 이 친구로 그냥 넣도록 할게요. 사실상 여기는 그냥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CPU 쿨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TDP가 몇이다? 65W. 솔직히 여기 있는 뭘 달아도 됩니다. 사실상 번들 쿨러를 써도 되는데 소음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타워형 쿨러
컬러를 사용을 하시는 게 낫고, 이왕할 거 좀 더 이쁜 걸 사는 게 낫겠죠? ARGB 2종 세트 플러스 방열판 도색돼 있는 게 사실상 2-3만 원대 국내 쿨러 중에서는 소음 이슈만 크게 없으면 성능적으로는 큰 차이 없기 때문에 1티어다. SSD 같은 경우는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SATA 제품을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없고, 공간적으로도 메리트가 없고, 성능적으로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M.2, 그 중에서도 PCI Express 3.0이 아닌 4.0을 지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웬만하면 좋고요. 그냥 삼성 PM9A1 PCI Express 4.0 뭐 요건 용량 따라 넣으시면 될 텐데 1테라나 512 정도 두 개 중에 하나 넣으면 될 것 같고, 방열판 당연히 추가할 필요 없고요. 하드는 당연히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하드 웬만하면은 컴퓨터 내에 절대 달지 마세요. 그리고 파워 고르는 건 사실상 그래픽카드에서 먹는 에너지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래픽카드에서 아까 얼마 먹는다고 했습니까? 160W. 레코멘디드 파워 서플라이는 500W인데 저는 더 언더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CPU 자체가 몇입니까? 65W. 얘 160W. 기타 뭐 부가적인 거 다 감안해도 50에서 100W 정도 먹을 거고, 그러면 325. 진짜 넉넉하게 잡은 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하고 그래픽카드가 풀로 다 쓸 때. 사실상 뭐 오버시스템에서 이런 행사한다고 추천하는 이런 파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써도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케이스는 진짜 DRM을 진짜 발굴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저는 언제나 DRM 아니면 DLX 공임비, 공임을 그냥 줄임만 하셔도 되고 오버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메모리 오버는 넣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이 메모리 오버만 넣어도 사실상 성능적으로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4만원 가지고 메모리 오버를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OS도 11? 10?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최종 가격이 154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버시스템에 또 견적 공유, 요게 이제 한 달 동안 견적이 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저장을 해서 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이 견적 그대로 꼭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영상 내에서 말했듯이 그런 거 전부 다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견적 짜봤고요. 견적을 짜실 때 궁금하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여기다가 눈쟁이.com 치면은 나옵니다. 눈쟁이 추천 견적부터 해가지고 막 눈쟁이가 쓰는 장비 견적 맞추실 때 메인보드 추천도 이제 해놨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견적을 짜는 이유가 보통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가격대의 PC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가장 업그레이드 하기도 무난하고 밸런스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을 짜본 거고, 나머지 견적들은 사실상 짜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초 하이엔드는 뭐 어떻게 짜는지 알 거고, 그것도 할까요? 혹시라도 그래 뭐 가격대나 원하시는 그런 느낌의 견적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뭐 추가적인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고, 제 견적에서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 피드백도 매우 좋아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짠 거랑 여러분이 댓글 적는 시점에서는 또 계속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댓글로 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웃음) 좋습니다.